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전남 광양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리핑 중간에 아주 좀 급한 전화가 와서요, 네, 모텔 황제가 네, 전화를 받고 예, 다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남 광양에 입주하고 있고요. 네, 물건 번호 118291번입니다. 118291번에 해당되는 네, 전남 광양에 입주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이고요. 네, 여러분들 사용 승인일, 네, 본 물건은 1997년 11월 네, 20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렇게 형성된 물건입니다. 대지 면적 137평이고요. 연면적 278평입니다. 현재 매가는요, 네, 소유자의 동의하에 19억 5천에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소유자께서는 네, 지하층과 모텔을 네, 모두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있고요. 최대 이용자 17억까지 가능하십니다. 네, 따라서 초기 투자 자금 2억 5천에 본 물건을 매수하실 수 있겠고요. 이용자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여러분. 매가가 19억 5천입니다. 그런데 최대 이용자가 17억이 나오기 때문에 실인수가가 2억 5천, 초기 투자 자본이 2억 5천입니다. 따라서 매가 대비 실인수 가격은요, 네, 9%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9% 초기 투자 자본이 아주 낮게 지금 형성돼 있죠. 따라서 초기 투자 자본이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 모텔 황제가 이제 마지막에 기대 수익률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대 수익률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상당히 높게 형성될 수 있겠죠. 총 매가의 9%만 자기 자본을 투자해도 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네, 상당히 네, 높게 네,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네, 매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매출 5,500만 원, 네, 지하층과 모텔을 둘다 이제 직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총 매출이 5,500만 원입니다. 객실 수 28개, 주차는 충분하고요. 네, 상업 지역 중에 중심 상업 지역이죠. 네, 중심 상업 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높은 네, 중심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보십시오, 여러분. 한 평당 네, 536만 1,983원에 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네, 전남 광양의 모텔 매매 물건 현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유자께서는요, 네, 2007년이죠. 네, 2007년 네, 10월 네, 2일 날, 10월 9일 날이네요. 네, 10월 9일 날본 모텔을 네, 소유권을 취득하셨습니다. 취득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 11년 정도, 만으로 11년 정도 예, 이렇게 보유 중이죠. 네. 그리고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2016년입니다. 2016년도에 네,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예, 리모델링을 네, 완료한 물건입니다. 그리고요. 현재 시세로 보면은요, 여러분들 매가는 소유자께서 동의하에 19억 5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가격은 여러분들, 시장 가격은 23억에 네,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따라서 네, 시장 가격 네, 이하로 현재 네, 매매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네. 총 매출은 네, 말씀드렸다시피 월 매출이 네, 5,500만 원이죠. 네, 5,500만 원인데 여기 지하층에 제1종 근린 생활 시설이 있거든요. 네, 직영 중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텔도 네, 직영 중이십니다. 그래서
총 매출이 5,500만 원. 네,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중심 상업 지역이지 않습니까? 용도 지역이 중심 상업 지역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추정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네. 모텔과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추정하시죠? 모텔과 유흥이 어떻다? 네, 유흥이 네, 밀집된 상권이다. 네, 밀집 상권이다. 네, 그렇죠? 네, 중심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모텔 허가도 쉽게 나고요. 네, 유흥 없어도 쉽게 허가가 나기 때문에 네, 밀집 상권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모텔에 여러분들 초기 투자자분이 2억 5천이고 총 매가의 9%밖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이자 지급액은 상당히 높겠죠. 여러분들 레버리지 효과를 많이 누리고 있으니까 또 역으로는 기대 수익률은 또 그만큼 상당히 높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계산상으로 그 수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이자 지급액이죠. 네. 대출금 17억이죠. 네. 17억에 네. 연 이자율이 네. 6%입니다. 네. 6%. 네. 따라서 1년에 이자 부담 금액이 1억 200만 원인데요. 우리가 매월로 환산하면 매월 이자를 850만 원. 네.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총 매출 5,500만 원 중에 850만 원은 이자 지급액이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역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이제 상당히 높게 나오겠죠. 네, 그거를 우리가 수치로 한번 보면은요. 초기 투자 자본 2억 5천만 원입니다. 네, 2억 5천만 원. 월 매출 총 5,500만 원에서 순수익으로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금액은요. 약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4,000만 원은 이자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각종 공과금 플러스 네, 기타 비용 수리수선비까지 네, 한 4,000만 원이 소요가 된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12개월을 곱해주고요. 비율로 또 우리가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이 예, 무려 72% 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72%.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겠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기대 수익률이 72%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여러분들 그래프를 여러분들 제가 제일 많이 그리는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요. 수익률이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는 머릿속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하나 입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수익률이고 네, 위험입니다. 리스크죠? 위험입니다. 네. 이거는 경제학에서는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수익률과 위험은 네, 비례합니다. 비례. 평균 수익률이 평균의 위험이 있다면 해당 모텔처럼 수익률이 높죠? 네, 수익률이 높으면 어떻습니까? 예, 수익률이 이만큼 증가했으면 이만큼의 예, 리스크도 예, 증가한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예, 리스크도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익률만큼 여기에서 우리가 융자를 17억을 안 받고요. 한 10억 정도 받았다. 그러면은 10억 정도 받게 되면은 초기 투자자분이 9억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이 그만큼 낮게 떨어지겠죠. 예, 이만큼 낮게 떨어집니다. 대신 예, 리스크도 예, 이만큼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예, 수익률이 높고 낮다라고 평가했을 때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초기 투자자분이 얼마나 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과 초기 투자 자본은 우리가 반비례하죠? 네, 반비례합니다. 초기 투자 자본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높게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매월,
매월 이익률이 높으면, 이익률이 높으면 이익률과 기대 수익률은 비례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높게 이렇게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는요, 현명한 투자자는 이자 지급에 6% 있지 않습니까? 6%를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봤을 때 6% 이상의 본인이 금융자산이나 비금융자산에 투자해서 연 6% 이상의 수익을 내가 창출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최대로 융자를 이렇게 받는 게 좋고요. 내가 6%의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어렵겠다라고 보신다면은 사료가 되신다면은 우리가 초기 투자 자본을 오히려 높게 형성을 하시고요. 높게 형성을 하시고요.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자보다 그 많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비록 최대 융자를 안 받아도 되지만 일단 받고요. 최대 융자를 받고요. 나머지 자기 자본은 우리가 뭐 예치를 시켜 놓는다든지 다른 금융자산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이렇게 여유자금 있지 않습니까? 여유자금. 예. 여유자금을 우리가 예치를 할 때요. 예치 또는 투자를 하실 때 일단은 리스크가 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리스크가 크기 시작하는 경우에는요. 예치나 다른 여유자금을 예치나 투자를 하실 때 이거를 현금화할 수 있는 네, 자산에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황금성 리스크나 유동성 리스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만약에 여유자금을 현금화하기 어려운 곳에 투자를 해버리면 향후에 여러분들 이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조금 더 여기까지 구체적인 자기 자본에 대한 자산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에 대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